이번 시간에는 베스트 크리티컬 리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이제 테스트를 검증을 가설 검증을 고려할 건데 심플 널 하이퍼서시스입니다. 즉 이제 귀무 가설인데 이제 심플하게 주어져 있다. 즉한 포인트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페로미터가. 그래서 널 하이퍼서시스가 세타가 세타 제로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립 가설도 심플 얼터너티브 하이퍼서시스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검증을 이제 고려하자는 거고요. 자, 그리고 C는 뭐라고 보냐면 이제 크리티컬 리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알파인, 유의 수준이 알파인 이제 크리티컬 리즌 기각력이 C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타입 1 에러가 알파란 얘기니까 H0가 참일 때이 기각력이 들어오는 확률이 이제 알파란 얘기겠죠. 이때 C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스트 크리티컬 리즌 오브 사이즈 알파라는 건 뭐냐면 다른 이제 크리티컬 리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이제 모든 크리티컬 리즌이 있는데 사이즈 알파인 크리티컬 리즌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다른 것은 이제 세타 1이 이제 기본되어 있을 때 세타 제로가 아니라 세타 1이 참일 때, 즉 얼터너티브 하이퍼서시스가 참이겠죠. 그 참일 때 각각 C하고 D의 크리티컬 리전에 들어오는 확률의 값이 이제 P of C 값이 P of D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이 C를 이제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 오브 사이즈 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 C하고 D는 크리티컬 리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우선 둘다 타입 1 에러는 알파가 되는 거고요. 이제 세타 1이 참이다. 즉 H1이 참이라고 하면 H0를 리젝하고 그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C는 뭐냐면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는 형태니까 그 크리티컬 리전에 있을 확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더 커야 되겠죠. 왜냐면 H1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구간이 더 크면 큰 확률을 가지면 어떤 유의 수준 알파인 형태에서의 다른 모든 크리티컬 리전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확률 값이 이제 전부 다 C의 확률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C의 확률이 가장 클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기각력이 이제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이다. 최고 이제 최량 기각력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최량 기각력이 될때 이제 우리가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각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파워 펑션처럼 검정력 함수처럼 이제 H1이 참일 때는 그 파워 펑션 기각력에 대한 확률 값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이제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니까 H0인 페라미터에서는 이제 값이 작아야 되겠고 H1을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H1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값이 커야 되겠죠. 즉, 타입 2 에러는 1- 이제 파워 펑션의 밸류니까 그 베타 값은 더 작아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파워 펑션의 밸류는 커야 되겠죠. 그 형태로 이해를 해서 세타1이 이제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파워 펑션의 밸류니까 당연히 이제 베스트 크리티컬 최량 기각력에서는 항상 다른 기각력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C를 베스트 크리티컬 리진 오브 사이즈 알파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마크를 보면 H0가 true일 때 이제 H0를 리젝하는 확률 with critical region C의 critical region 기각력을 C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H0를 리젝하는 확률은 최소한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크리티컬 리전, 알파 사이즈 형태의 다른 크리티컬 리전 D를 사용하는 그 확률, 그 H0를 리저하고 H1을 받아들이는 그 확률보다는 최소한 이제 커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경우가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을 사용하는 이 C의 확률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최량 기각력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최량 기각력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시어럼이 뭐냐면, 이론이 뭐냐면, 네이만 피어슨 렘마라고 이런 하는 이론이 책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likelihood estimate 형태처럼 볼 건데요. 이게 likelihood estimator는 parameter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걸 이제 probability 관점에서 바꾸면 이렇게 꼬부의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가설을 설명해 보면, 가정을 설명해 보면, 이론을 설명해 보면, 이제 x1부터 xn이 랜덤 샘플, 사이즈 n이 랜덤 샘플이고, 어떤 분포, 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도 좋고, discrete type도 좋고요. f를 갖는 형태로부터 이제 n개의 랜덤 샘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세타1하고 세타2는 이제 두 개의 가능한 밸류, 세타에 대해서 두 개의 가능한 밸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또는 joint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likelihood function type로 주어져 있는데 표현되어 있는데 Lθ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xi 관점을 쓰면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n개의 product이 되겠죠. 자,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주어지는 거고 결국은 f에 대해서 n개를 곱한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 iid니까. 자,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이제 k하고 어떤 subset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즉 세타1, 즉 아마 세타1이 이제 null hypothesis를 잡을 거고요. 세타2가 alternative hypothesis를 잡을 건데 세타0에서 C에 들어오는 확률이 알파란 얘기는 결국은 C가 critical region일 거니까 결국은 type 1 error가 알파, 유의 수준이 알파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C에 들어오는 이제 형태에서 Lθ1분의 Lθ2가 K보다 작거나 같고 C'에서는 Lθ1분의 Lθ2가 K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이 C를 뭐라고 하냐면 Best Critical Region이다. of size alpha에 대한 Best Critical Region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테스트에 대해서 H0가 세타가 세타0고 H1이 거기에 대항하는 H1이 세타가 세타1인 이 테스트에 대해서 가장 그 최량 기각력이 유의 수준이 알파인 사이즈가 알파인 최량 기각력이 C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설을 이 물론 뭐 증명은 이제 저희가 뒤에 살펴보면 되겠지만 왜 가설을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우선 C가 우리가 크리티컬 리전으로 보기 때문에 크리티컬 리전은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는 형태겠죠. 그러면 세타 0가 참이란 얘기는 어차피 이거는 조인트 프로벌티 덴스티 펑션이니까 아니 또는 조인트 프로벌티 매스 펑션이니까 세타 0가 참인 형태에서는 H0가 리젝되고 H1이 받아들여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확률은 최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C 영역에서 주어지는 포인트에서는 이 값은 위에 likelihood function 값은 작아져야 될 거고요. H1이 참이 주어질 때는 당연히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값은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팩토는 아마 작아질 거고요. C complement에서는 그러면 H0를 리젝하지 못하는 거죠. 거절하지 못하는 거니까 세타 0가 주어져 있을 때는 거절하지 못해야 되니까 이 값이 커져야 되겠죠. 세타 1이 될 때는 당연히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H0를 리젝하지 못하니까 그 못하는 확률 값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값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K보다 이 위에 B 조건에서 C 영역에서는 작아져야 되고 이 C' 영역, 컴플리먼트 영역에서는 커야 됩니다. 그러한 이제 커야 되고 작아야 되니까 그러한 경계가 K라는 경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K라 C에서는 K보다 작거나 같고
C 컴플리먼트에서는 K보다 C 여지팝에서는 K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K 값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는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될 때, 이제 우리가 C를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보여야 되는 건 뭔가요? P에 우선은 유의 수준이 알파인 크리티컬 리전은 C하고 알파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 첫 번째 조건을 만다고 A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A 조건을 만족하니까 우선은 C하고 알파는 기본이 돼 있는 거고요. 크리티컬 리전하고 유의 수준이 알파인 사이즈가 알파인 크리티컬 리전이 C인 거는 지금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 최량 기강력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C일 때 확률, 즉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타 1일 때 C일 때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H0를 리젝하지 못하는 확률이겠죠. 이 확률이 어떻게 될 때,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는 확률이겠죠. 왜냐면 기강력이니까. 그러면 D가 주어지는 확률. H1이 참일 때, 그 확률은 다른 D 기강력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For every critical reason. 디 of size 알파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증명하면 되니까 우리가 우선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조건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선 C의 제로 값은 D의 제로 값하고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로써? 유의 수준이 알파인 거. H0가 참일 때, 세타 0일 때 C하고 D의 크리티컬 리전은 전부 사이즈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일 거는 이것만 보이면 되니까 우선은 C의 세타 제로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인테그럴 어떤 C 영역 이 더블 인테그럴이겠지만 물론 L 세타겠죠. 물론 L 세타는 dx라고 쓰겠습니다. C 영역. 물론 여기 x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에는 이게 있겠죠. 이게 있겠죠. 그리고 x는 제가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dx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인테그럴 C라는 것은 노테이션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n 개 있겠죠. n 터플이 있어가지고 C 영역이 고려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 값은 인테그럴 D의 L 세타 제로일 거고 세타 제로의 D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조금 작게 써야 되는데 P의 C 세타 제로 마이너스 P의 D의 세타 제로는 실질적으로 0일 거고요. 알파 빼기 알파니까. 자, 0일 거고 이 부분은 서로 적어보면 C의 컴플리먼트의 인테그럴 D하고 인테그럴 C의 인트러시스는 D 컴플리먼트하고 두개 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교집합 부분은 서로 상쇄가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C 컴플리먼트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크거나 같댔죠. 뭐보다. 이 부분이, 지금 조건에서, 세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L의 세타 1 분의 L의 세타 2, 0는 컴플리먼트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on C 프라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크거나 같다로 바꾸고 C 컴플리먼트 인터랙션 D에 K의 L 세타 1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뒤에 부분은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on C에서는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K의 L 세타 1 DX가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눠서 처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인테그럴 C 인터섹션 D 컴플리먼터의 L 세타 1의 DX 값은 인테그럴 C C 컴플리먼트 C 컴플리먼트에서 이거는 0이고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냐면 C 컴플리먼트에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C 영역인데 C 컴플리먼트에서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실제적으로 C 인터섹션 D 프라임이 돼야 되고요. 여기가 C 프라임 인터섹션 D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테그럴 C에서 빼기 인테그럴 D인데 실제적으로 이 C는 뭐로 쪼갤 수 있냐면 인테그럴 C 인터섹션 D하고 인테그럴 C 인터섹션 D 컴플리먼트하고 쪼갤 수 있겠죠. 이 부분은 C 교집합 더하기 C 컴플리먼트 교집합 D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빼니까 이건 없어지고 C 교집합 D 컴플리먼트 그다음 빼기 C 컴플리먼트 교집합 D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구간이 조금 잘못 설정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바꾸면은 여기가 이니퀄리티가 바뀌겠네요. 여기가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컴플리먼트에서는 그럼 여기는 구간이 C 인터섹션 D 컴플리먼트 여기는 C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D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구간에서는 이두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곱하면 이걸로 바뀔 거고 여기서는 C 컴플리먼트에서 성립해야 되니까 첫 번째 구간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쓰면은 곱하면은 KL 세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작거나 같아로 바뀌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C 컴플리먼트 인터랙션 D보다 C 인터랙션 D 프라임 이 값이 L 세타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인테그럴 C 교집합 D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C 교집합 D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처리를 하면 여기 위에 쓰죠. 인테그럴 D의 L 세타 1의 DX는 인테그럴 C의 L 세타 1의 DX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여기서 좌변에 해당하는 게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요. 우변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부분입니다. P of C, C 세미콜론의 세타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크리티컬 리전, 사이즈 알파의 모든 크리티컬 리전에 대해서 이 주장하는 바가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에 제가 증명을 조금 복잡하게 처리했는데 조금 더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에 그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alternative hypothesis가 이제 composite hypothesis 형태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composite hypothesis 타입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 건데, 이제 리마크로 뭘 보냐면,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가 best critical region, 즉 최량 기각력을 사용하는 검증을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most powerful test라고 부릅니다. 최강력 검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최강력 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량 기각력을 사용하는 최량 베스트 크리티컬 리진을 사용하는 검증을 most powerful tes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사이즈의 크리티컬 리진에 의해서 정의된 이 테스트가 uniformly most powerful test다. 이거는 uniform은 보통 균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균일 최강력 검정. 균일 최강력 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uniformly most powerful test라는 것은 뭐냐면 이 alternative hypothesis가 주어져 있으면 그게 각각 만약에 alternative hypothesis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은 composite hypothesis니까 P1이라고 쓰고 P1이 P보다 0보다 더큰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alternative hypothesis를 이런 simple hypothesis에 P1이 P0보다 더큰 모든 P1에 대해서 심플 하이퍼세스를 다 고려할 수 있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그 이치 심플 얼터너티브 하이퍼세스 각각에 대항하여 이 검증이 이 테스트가 모스트 파워풀 테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라는 크리티컬 리즌이 얼터너티브 하이퍼세스가 거기에 해당하는 영역에 각각의 simple alternative hypothesis에 대해서도 균일하게 이제 best critical reason을 C로 가지는 형태의 테스트가 되어질 때이 테스트를 이제 uniformly 물론 각각의 C에 대해서는 이제 most powerful 테스트가 되니까 근데 이제 모든 이제 simple alternative hypothesis에 대해서 P1에 대해서도 항상 같은 C를 가지니까 균일한 이제 most powerful test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uniformly most powerful tes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lternative hypothesis가 composite일 때 simple로 고려를 해서 이 simple일 때 각각의 그 테스트가 most powerful test일 때 그러면 그 simple에 해당하는 alternative hypothesis에 해당하는 most powerful 테스트니까 최강력 검증이 되니까 그러면 항상 같은 이제 크리티컬 리전을 사용하는 거죠.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니폼리 모스트 파워풀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티컬 리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폼리 모스트 파워풀 크리티컬 리전 오브 사이즈 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균일 최강력 기각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균일 최강력 기각력. 크기가 알파인 균일 최강력 기각력이다. 왜냐면 그 같은 베스트 크리티컬 리진이 있겠죠. 그것을 유니폼리 모스트 파워풀 크리티컬 리진이라고 얘기하고 그 심플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most uniformly most powerful tes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이 C가 주어지는 형태를 이제 uniform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uniformly most powerful critical reason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제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example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1부터 XN이 이제 정규분포로부터 뽑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이 뮤를 모르니까 variance를 안다고 하고 null hypothesis가 뮤가 5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against hypothesis가 뭐냐면 이제 against the one-sided composite alternative hypothesis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H1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uniformly most powerful critical reason of size alpha가 되는 것은 뭐냐면 뭐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보여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자체가 뭐가 돼야 되나요? 이 alternative hypothesis, simple alternative hypothesis에 해당하는 그 테스트에 대한 이제 best critical reason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형태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런 걸 고려합니다. 자, 어떤 걸 얘기하냐면, 단일 검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null hypothesis는 뮤가 50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립하는 가설은, H1은 뮤가 뮤1이다 이렇게 쓰겠죠. 당연히 뮤1은 50보다 크게 잡을 겁니다. 50보다 큰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제는 alternative hypothesis하고 null hypothesis가 이제 simple hypothesis가 되겠죠. 단위 검증이 되는 거고요. 단위 검증인가요? 뭐 simple hypothesi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imple hypothesis를 어떻게 번역하죠? 책 한번 살펴보죠. 심플을 단순이라고 얘기하네요. 단순 가설. 그래서 심플 하나가 있는 거라고 해서 단순. 이제 여러 개 있으면 복합이라고 얘기하겠죠. 컴포짓. 자, 우선은 단순으로 바꿨고요. 단순, 단일 이렇게 바꿨고요.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 단일 검증에서 베스트 크리티컬 리즌이 되려면 우리가 네이만 피어슨 렘마를 쓰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어떠냐면 우선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가 지금 궁극적으로 50보다 크니까 널 하이퍼시스 값보다 크니까 이제 라이트 테일 쪽으로 해서의 기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이 뮤에 대한 통계량을 이제 우리가 X바를 잡겠죠. sample mean X바는 is 어떻게 되나요?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이 뮤고 분산이 n개니까 n분의 36인 형태를 따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크리티컬 리즈는 오브 사이즈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x 바 마이너스 뮤가 될 거고요. 나누기 6 루트 n이 되겠죠. 이 값이 원사이드 테스트니까 g의 알파보다 커야 되겠죠. g의 알파보다 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영역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x 바 마이너스 뮤는 루트 n분의 6의 g 알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 커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넘겨보면
x 반은 마이너스 뮤는 x 반은 플러스 g의 알파의 루트 n분의 6이 되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값을 이런 값을 c라고 잡으면 이제 크리티컬 리전의 타입은 크리티컬 리전은 C는 X바가 C보다 큰 어떤 C량보다 큰 X1, X2, XN을 모아놓은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의 타입은 뭐 이렇게 될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베스트 크리티컬 리 유니폼리 모스트 파워풀 크리티컬 리전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우선은 피어슨 렘마를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만 피어슨 렘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요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끔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설정을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게끔 만들었죠, 우리가. 맞죠? 그렇게 되는 걸 찾았을 때 우리가 X바가 C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의 타입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most powerful 이제 유니폼리 모스트 파워풀 크리티컬 리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단순 검정으로 주어졌을 때그 형태가 그 테스트가 이제 모스트 파워풀 이제 테스트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most powerful 테스트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C가 뭐가냐면 best critical reason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가 best critical reason이 되게끔 만족시키려면 요두 조건을 만족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자,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behavior를 보는 거죠. L0의 1분의 L0 값이 이제 세타 값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테스트가 뮤로 나타냈으니까 뮤가 여기는 분자는 50이 되어야 될 거고요. 분모는 뮤1이 되는데 뮤1은 50보다 큰 어떤 모든 밸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형태는 실질적으로 프로덕트의 i 이퀄 1에서 n까지 정규 분포니까 어떻게 되나요? 루트 2파이의 시그마 스퀘어니까 72가 되겠죠. 72파이 분의 1. 이거에 2에 마이너스 72분의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xi 마이너스 뮤 50이겠네요. 이거에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모는 n의 루트 2파이 뮤니까 루트 72파이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72분의 xi 마이너스 뮤1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값이 어떤 형태가 되나요? 이 값이 이제 어디에서? C에서는 공적으로 C에서는 이 값이 K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on C에서는 이제 C 컴플리먼트에서는 K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K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C가 이제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으로 취급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C 값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찾아보면 우선은 여기는 프로덕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값은 서로 이 값은
소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product 값은 summation으로 바뀌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쓰면 2에 마이너스 72분의 sum이 되겠죠. i equal 1에서 n까지 xi 마이너스 50의 제곱 더하기 72분의 sum에 i equal 1에서 n까지 xi 마이너스 뮤1의 제곱이 되겠죠. 이 값이 이제 C 영역에서는 이렇게 작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C형에서 K보다 작은 걸 우리가 찾으면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로그로 취하면 이렇게 되나요? 로그로 취하고 72를 곱하면 마이너스 썸에 i 이퀄 1에서 n까지 xi 마이너스 50의 제곱 더하기 썸에 i 이퀄 1에서 n까지 xi 마이너스 뮤1의 제곱 이 값은 72의 로그의 k 이렇게 되나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을 우리가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전개를 하면 좌변은 전개를 해보죠. 전개를 하면 x제곱 파트는 다 없어지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00의 xi에 더하기 50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빼는 경우고요. i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i의 제곱에 마이너스 2뮤1 xi에 플러스 뮤1의 제곱, μi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서로 상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없어질 거고 이 부분은 뭐로 묶이나요? 빼기니까 100에서 마이너스 2μi가 될 거고요. xi 그 다음에 더하기 μi의 제곱에서 빼기 50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요약해서 보면 여기에 서메이션이 붙는 거죠. 서메이션이 붙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은 뮤가 50보다 뮤i가 50보다는 크니까 어떻게 되나요? 뮤1이겠네요. 뮤1이죠. 여기서는 뮤i는 아니고 뮤1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뮤1이고 여기도 뮤1.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서메이션을 하면은 나누는 형태는 이게 양수니까 아니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처리를 해보면 x반은 넘기면 되겠죠. n개 있으니까 넘기면은 72에 lnk에 저런게 n개 있으니까 넘기면 빼기 n의 뮤1의 제곱 마이너스 50의 제곱 이 밸류가 있는 거고요. 나누기 어떻게 되냐면 100 마이너스 2뮤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온 C에서 이걸 만족하게끔 잡아주면 되고 당연히 그러면 컴플리먼트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컴플리먼트에서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그러면 C를 어떻게 잡아주면 되나요? 이 값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나요? C로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에 C. 그러면 이제 C 컴플리먼트에서는 X바가 C보다 작을 거고요. 맞죠? C보다 작을 거고 그 구간에서는 역으로 전개를 하면 이 C 컴플리먼트에서 K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형태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네이만 피어슨 웬만하면 만족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C 값을 뭐로 잡아주면 뮤의 사이즈가 알파인 형태의
뮤제로가 되겠죠, 여기는. 뮤제로. 그 다음에,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6. 뮤제로는 그러면 결국은 50이니까, g 알파. g 루트 n분의 이제 6이 c가 되게끔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유의 수준이 알파가 정해져 있으면 이 c 값은 고정이 될 거고요. 그거보다 큰 영역이 이제 크리티컬 리전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k는 이 c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c 값이 적당히 변형돼서 k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k는 어떻게 되나요? 이 뮤1의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k는 뮤1 값마다 서로 달라질 겁니다. 맞죠? 그래서 C는 뮤온 값마다 그때그때마다 얼터너티브 하이퍼세시스가 이제 뮤원인데 다른 값을 가질 때마다 K 값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달라져도 크리티컬 리즈는 이걸로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밸류를 이제 잡아주면 네이만 피어슨 렘마에 의해서 이제 이 C 값이 이 C가 뭐가 되냐면 베스트 크리티컬 리즌이 되는 거고요. 이 베스트 크리티컬 리즌을 사용하는 이 테스트를 모스트 파워풀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강력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얼터너티브 하이퍼세시스를 컴포지트 하이퍼세시스 형태로 다뤄 가지고 각각의 단순 가설에 대해서 모두 최강력 검증이 될때 모스트 파워풀 테스트가 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각각의 얼터너티브, 심플 얼터너티브 하이퍼세시스에 대해서도 베스트 크리티컬 리즌을 사용하는 EC를 베스트 크리티컬 리즌을 사용하는 테스트니까 모스트 파워풀 테스트가 되겠죠.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니폼리 모스트 파워풀 테스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 C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폼리 모스트 파워풀 크리티컬 리즌. 그러니까 균일 최강력 기강력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증명한 이 C는 이제 most powerful, uniformly most powerful critical region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명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책에 예제 형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지금 숫자가 조금 다른데 뭐가 달라졌나요? 지금 하나가 지금 이 형태가 책의 거하고 다른데 어떤 형태가 달라졌냐면 K에 대한 부호가 마이너스 이거는 상관없고 N을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 책에서는 이 파트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써보죠. 지금 요 파트가 책에서는 지금 저희가 X바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 N을 나눠야 되겠죠. 지금 N을 안 나눴네요, 제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N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N분의 1 곱해서 나타내면 이 값이 이제 책에 있는 대로 타입으로 변형해서 써보면 2를 묶으면 되겠죠. 그럼 2n이 될 거고 뮤1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는 분자를 올리면 마이너스 72에 lnk가 될 거고요. 뒤에 파트는 그러면 n으로 나눴으니까 n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도 없어지니까 분모는 그대로 2n에 뮤1 마이너스 50이 될 거고요. 분자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n에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여기에 뮤1 제곱 마이너스 50의 제곱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n하고, 아니 여기 2로 바뀌고 마이너스 n이 약분 될 거고요. 이거는 인수분해에서 약분을 하면 2분의 뮤1 더하기 50이 되겠죠. 그래서 체가곡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을 C로 잡아주면 될 거고요. 여기 n분의 1이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누지 않았네요. 왜냐면 여기서 결합을 하면 summation xi지 x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n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best critical reason이 이제 C가 되는 거고요. 그럼 모든 형태에 대해서 모든 이제 뮤1이 이제 50보다 큰 모든 것에 대해서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을 똑같이 C로 잡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각각에 대항하는 K는 뮤1 값에 따라 서로 달라지지만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은 이 형태로 그대로 같이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므로 같은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을 이제 모든 심플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니까 이 C를 뭐라고 하냐면 Uniformly most powerful critical region of size alpha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테스트를 뭐라고 하냐면 Uniformly most powerful test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Uniformly most powerful test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즉 여기에 Uniformly most powerful test가 가능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Uniformly Most Powerful Test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Composite Alternative Hypothesis가 two-sided일 때, 그러니까 양측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형태, μ가 뭐 50이 아니다 이런 형태, H0가 뮤는 50이다 이럴 때 이제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양측의 투사이드의 형태니까 이런 형태는 일반적으로 이제 잘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유니폼리 모스트 파워풀 테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유니폼리 모스트 파워풀한 이제 크리티컬 리즌이 존재하지 않는 게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8.6 베스트 크리티컬 리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